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엘바트란의 영업부에 있는 김창선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창립을 해서 번역 업계에 이제 뛰어든 회사가 됩니다. 그 분야는 번역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번역 서비스 업계 쪽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이제 번역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번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전통적인 번역의 방식은 사람의 의존도를 90%, 100% 정도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대한 생산성 자체가 이제 정량화돼 있고 기간과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과 그의 플러스 알파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해서 우상향으로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고 단기간 내 번역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한 지가 업계에서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나름 쌓였던 레퍼런스를 치면은 뭐 문학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 필요한 산업 번역, 교육 쪽 이쪽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상교육하고도 같이 거래를 하고 있어서요. 고품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사이클링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교육 쪽 분야에서도 많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버트란에서는 현재 16개 언어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베트남어, 아랍어, 그 다음에 그 말레이시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버트란을 검색하시게 되면 언어에 대한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에서 이제 번역을 의뢰하고자 한 문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이 플랫폼에서 문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빠른 이제 그 견적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문서 분석 엔진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리포팅을 해줍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펌이 되게 되면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진도 관리가 일어납니다. 번역이 시작하는 일과 이제 종료일이 나오고요. 이제 번역 이후 원어민 감수를 의뢰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번역은 이제 다 끝났고 원어민 가서 프로플 리딩을 지금 제가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번역을 할 때 이제 언제까지 딱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다 보니까 항상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진도 관리를 통해서 번역이 원활하고 되겠는지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함으로써 고품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